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일차 15시, 네, 꿈비, 예, 네, 최악 경쟁률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최악 건수는, 네, 123,533건 들어왔고요. 경쟁률은 1,414나왔죠, 일반 경쟁률. 아까 전에 최악 건수 한 8만 9천 건이었나요, 12시에? 한 3만 건 정도 늘었고, 최악 경쟁률도 한800 몇이었는데, 한600 정도 늘었죠. 예상 경쟁 현재 2.2주고요. 2.02주, 비례한주는 700만 원, 증거금은 1조 한 7,600억 들어왔습니다.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최종 한 13만 5천 건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1.85죠. 85% 확률로 두 주씩, 나머지 15%는 한 주씩 네, 받고 저는 당연히 두주 받을 테고. 네, 최근에 계약을 봤을 때 운이 좋았죠. 네, 비례한주는 한 800만 원 정도 나올 듯 보여지죠. 경쟁률이 한 1,600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. 증거금은 한 2조 정도. 어제 예상했던 것보다 한 2천억 정도 좀 많은 수준으로 끝날 듯 보여집니다. 네, 상장일은 2월 9일이고, 긴동만 했어요. 네, 뭐, 더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. 7,500만 원 청약했을 때, 3만 주 청약한다 그러면은, 뭐, 10주 정도 받겠죠. 10주, 11주 정도. 네. 뭐, 그리 뭐, 많이 받는 건 아니고, 10주, 11주면 뭐 5만원, 6만원 받는 건데, 7,500만원 넣어놓고, 환불일은 3일이죠. 뭐, 환불일이 짧긴 하지만은, 뭐, 그렇게 넣어가지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배정이 너무 적기 때문에, 네. 일단은 뭐, 일반 배정도 50만주밖에 안 되고, 금액으로도 소액이고,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되니까, 조금은, 네, 변동성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,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뭐 테크 관련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저주저하게 만들죠, 사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